2018 로또 디자인 어워드 캐딜락 브랜드상 김용현 씨 새총에서 디자인 영감. 사진 2018 로또 디자인 어워드 청소년 부문 특별상 캐딜락 브랜드상 수상작품 김용현, 영화 이연 김.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자동차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8 로또 디자인 어워드 오토 디자인 어워드 결과, 캐딜락 브랜드상에는 김용현 씨 20. 서울대학교 가 선정됐다. 김 씨가 이번 오토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한 작품은 슬림셔드로, 그는 새총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새총에 줄이 당겨졌을 때의 긴장된 느낌을 형상화한 외관은 개빈까지 돌아나가는 유자 형상의 라인을 이용해 나타낸 모습이며, 이를 통해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 느낌을 형상화했다. 좁아지는 조형을 이용한 속도감을 준 것과는 차별점이다. 이 밖에도 개빈 뒤에서부터 리어 디퓨저까지 굽어지며 떨어지는 센터라인은 전통적인 승용차의 구성과 구조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는 평가다. 김씨는 해당 작품에 대해 빼앗긴 시선을 잡아두는 것은 잘 고안된 구성과 조형이라며, 독특함과 균형 잡힌 구성이 어우러졌을 때 아름답고 오리지널한 디자인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오토 디자인 어워드 심사위원단은 콘셉트의 전달력이 훌륭하다, 인상적인 스케치라고 평가했다.